여기 보이는 까만 부분 보이죠? 여기. 여기가 지금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남부 농협 하나로마트. 저기 안에서 지금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9시에서 5시 안쪽으로 가세요. 안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올, 꽤 4월 말? 4월 말쯤 끝난다 하니까 꼭 가격 저렴하고, 외관 사시는 분들 한번 들러보세요. 꼭 굉장히 저렴해요. 또 어버이날 다가오잖아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미리 사놓고 물 자주 잘 주면 됩니다. 시간은 마트보다는 일찍 문 닫아요. 그러니까 한 5시 전까지 꼭 가세요. 이쁘죠? 허구, 우리 양이가. 야, 역시. 오, 카메라빨을 잘 받는구만. 응? 네,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우와, 이쁘다. 얘가 지금 백도라네요. 복숭아죠, 백도면.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또 가져가셔서 꽃도 보고, 백도도, 네, 나무 보고. 청도에서 왔답니다, 얘들이. 와. 이렇게 화분도 있고요. 전번에 제가 있는데 마음이 급해가 못 찍었어요. 화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흙들도 다 있어요. 향토벌, 휴가토, 펄라이트 다 있네요. 엄마들 필요하면 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 있네요. 그리고 영양제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키우는 모종 그거죠. 요게 가격 착합니다. 이렇게 키우는 우리 물줄때 돌이라든지 분무기, 자동 분무기도 있네요. 우와. 엄마들의 로망. 이거 분무기. 요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금 찍어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있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도매 시장으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이 착합니다. 착하고, 물건도 상태가 아주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다육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찍었던 무늬 둥글레. 이쁘죠? 그 다음에 분재도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분재. 이쁘죠?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셔요. 유튜브에 선전으로 올려주세요. 분재 이쁘죠?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분재 이쁩니다. 우리 사장님이 분재를 하시나 봐요. 우와. 가격 착하고 너무 잘 키우셨어요. 제가 분재점에 아는데, 네, 진짜 잘 키우셨어요. 소나무 분재도 있네요. 요새 유행하는 게 소나무 분재죠. 네, 어우, 이쁘다. 진짜 잘 키우셨네요. 우와. 제가 소나무 분재를 더 좋아해요. 아이들 책상에 올려놓으면 3,000원 가치 더 하겠죠. 다 이쁜 게 많아요. 엄마들 좋아하는 식사, 아니면 자녀분들 좋아하는 식사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또요 색이 이쁘네요. 사고 잡아요. 요 색도 이쁘고. 이게 뭔지 아시죠? 생선 뼈를 닮았다 해서 피시보네요. 이쁘죠? 나 이쁘다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쁘다면 데려가죠, 그죠? 다육이들. 제가 처음 시작한 거 다육이 때문에 시작했죠?
다 여기 아가들 너무 이뻐요. 근데 2,000원 치고는 너무 커요. 우와, 이렇게 가격이 착해도 되나? 네, 그리고 여기 선인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뭐, 날 데려가라고 꽃을 피웠어요. 어머나, 그러면 또 데려가야 되나? 생각을 또 해보겠죠? 우와, 그리고 옆에도 너무 이쁘고. 여기 노지 월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꽃이 피우고 있네요. 이제 우리 하단에는 올라오는데. 네, 노지 월동 잘하고, 그리고 진짜 딸기 달립니다. 딸기 달리니까 한번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그러게 뭐 베란다나 이렇게 심으면 진짜 딸기 따먹고 재밌어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이거 노지 월동하고요. 이게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냥 뿌리만 심으면 그에 안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오고 당일에도 올라와서 꽃을 피우겠죠. 둥글레 잘 키우시면 꽃 진짜 진짜 이뻐요. 여기 벌써 꽃망울이 맺었잖아요. 벌써 꽃망울이 맺었고, 얘는 그냥 둥글레가 아니고 무늬 둥글레 같아요. 무늬가 들어간 둥글레. 네, 너무 예쁘네요. 동물에 사 먹는 거예요?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너무 예뻐요. 어제 요색 사갔고요. 이쁘죠? 지금 얘를 부추겠어요. 사고 싶어서. 또 요색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쁘죠? 향기가 지금 가득해서 사고 싶은 요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호프스입니다. 생명력 강하고, 이게 꽃꽂이도 잘 되고. 제가 지금 요 유리 호프스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지금 꽃대에 물었어요. 근데 진짜 제 똥손인 거 아시죠? 근데 애들 생명력 킹왕짱으로 좋아요. 초보님들도 키우기 무난한 유리 호프스입니다. 습가 닮은. 좋아하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옷에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키우시잖아요. 하단에 말고 정원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소나무 한번 키워보세요. 네, 저도 키우고 있어요. 신랑이 키우지만 소나무 신랑이 좋아하거든요. 네, 소나무 꼭 일반 나무도 저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석 검전수 미니라고 합니다. 큰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요거 사가 보세요. 상태 너무 좋습니다. 치킨 6,000원 합니다. 우와, 밥이 엄청 좋아요. 집이 있는데 또 사고 싶어요. 치킨 이거 진짜 생명력 강하고요. 햇빛 없어도 살고, 그러니까 집 방 안에 이렇게 해놔도 얘는 살아요. 진짜 진짜 생명력 킹왕 짱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엌에 하나 놔뒀는데 그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진짜 가격 저렴하고 상태 좋습니다. 검전수. 와, 좋아해. 검전수 있습니다. 제가 검전수 지금 물 거의 안 주거든요. 얘는 일반인들 그냥 나는 키울 줄 모른다 하는 분 창가에 놔두면 됩니다. 물 줄 필요 없고, 거의 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여름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고, 석 달에 한 번 주고, 거의 다 물 안 줘도 됩니다. 검전수 이렇게 있네요. 바질입니다. 스위트 바질. 바질도 있고, 네, 이렇게 애플민트도 있습니다. 가격 간판올라입니다. 이쁘지요? 난리야입니다. 가격이 착합니다. 10,000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난리야. 아, 사고 싶다. 네, 맨날 보면 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부추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도 하나 사야 되겠어요. 사가지고 매번 얘는 잘못 살렸는데 요번에는 그냥 하단에 그냥 심어야 되겠어요. 이게 월동 된다고 하는데 부추하고 너도 부추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가겠습니다. 아기 별꽃 너무 이쁩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이쁘고 착하고 3,000원밖에 안 합니다. 브레지아 이렇게 색이 다른 게 있어요. 와, 이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짝가 너무 이뻐서 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더 이뻐요. 짜자잔, 이쁘죠? 브레지아 노란 것만 생각하시다가 어때요? 여기 색이 예쁜 게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 어여 오세요. 마리가 가격이 너무 착해서 데려갑니다. 예, 3,000원밖에 안 해요. 어, 뭐 진짜 너무 좋아해. 향기도 좋고. 요거 수박 페페입니다. 아, 진짜 상태가 너무 좋아요. 하나 사야 되겠어요. 수박 페페 아무래도 사고 싶었는데 우와 너무 예뻐요. 수박 페페 마트 로고송 들리죠? 하나로 마트입니다. 마트 로고송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많은 걸 팔고 있거든요. 피나타입니다. 피나타 이쁘죠? 아, 피나타 진짜 사고 싶어. 와, 진짜 이쁘다. 마트 로고송입니다. 나타 이거는 앙무입니다. 앙무 예쁘죠? 팬이시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외관 남부능력 하나로 마트입니다. 이쁘고 물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개발선인장 같은데요? 진짜 이뻐요. 자, 하나 사오고 싶어요. 여기는 빨간색 있고, 여기는 분홍색, 연분홍색. 이쁘죠? 이게 골든 레인 타임이랍니다. 근데 색이 특이하고 굉장히 귀여워요. 와, 저 처음 봤어요. 우와, 신기하네요. 그죠, 이걸. 와, 여기 출하자분 성함하고 다 있네요. 와, 너무 이뻐요. 근데 특이하고 귀여워요. 메리골드입니다. 저도 지금 메리골드 지금 저거 심어놨거든요. 씨앗 심어놨는데 우와 렐리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드부추죠, 그죠? 와, 너드부추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우와, 갈 때 하나 사야 되겠어요. 너드부추 베레시아입니다.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이쁘죠? 요게 청화국이라고도 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갈 때 하나 사가 가야 되겠어요. 아, 너무 이뻐요.